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리그앙. 리그앙. 어, 제1리그에 기대 안 하잖아요. 맞아, 맞아. 자, 요렇게 많이 나왔는데, 어, 몇 개만 볼게요, 여러분들. 어, 몇 개만 보죠. 자, 이거 지금 만렙으로 나왔거든요. 어, 만렙으로 나왔는데, 요거, 딱히, 그, 뭐야, 감독 버프 안 시키고 봐도 되겠지? 어, 이주 선수나 얘네들은 그냥 감독 버프 시키지 말고 볼까? 아닌가? 감독 버프 받는 게 좋아요? 자, 한번 빠르게 보죠. 일단은, 어, 오바메양. 아, 우리의 추억의 오바메양. 자, 빠르게 빠르게 보고 가죠. 라인 브레이커로 역시 나왔고요. 커넌이 불안정, 여전히 불안정이고요. 스피드도 많이 느려졌고, 예전에 비해서. 어, 그래도 감독 버프 들어가면은 91은 됩니다. 일단, 어. 자, 90 초반까지는 올라가는 스피드. 아직까지는 그래도 준수하다. 아, 드립을 굉장히 둔탁하고요. 골결도 많이 낮아졌다.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오바메양이 아니다. 위닝 때는 오바메양이 완전 0티어였잖아. 그죠? 자, 기술은 원패도 달려있고, 바깥 감차도 있고, 커브 컨트롤도 있고, 원터치 슛도 있고, 더블 터치 없는 건 좀 아쉽네. 어, 자, 기술은 일단 이쁘게 달려있네요. 자, 그 다음에, 어, 단테. 아, 너무 느리다. 그죠? 어, 체력도 못 쓸 정도죠? 체력도 못 쓸 정도. 자, 그 다음에, 델 카스티오. 카스티로. 얘 카스티로였나? 얘도 위닝 때 많이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어, 윙포워드로 나왔는데, 아, 어, 드리블이 굉장히 부들거리는 것도 아니고, 어, 일단 스피드가 엄청 빠른 것도 아니에요. 어, 윙포워드 치고는 조금은 아쉬운 스피드와, 어, 연계도 조금은 아쉽고, 골결은 괜찮네요. 어, 윙포워드 치고 골결은 괜찮고. 얘도 둔탁하기 때문에, 어,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키는 작은데, 그래도 그만큼 드리블 루치추도 되게 낮다. 자, 오, 스바니에르. 사바니에르, 아, 죄송합니다. 사바니에르. 오, 사바니에르 오랜만에 본다. 자, 공격형 미드필더. 키가 172, 오른발잡이, 커넌이 한 점 반대발 정확도 높음. 어, 얘는 드리블 쪽이 방금 전에 봤던 애보다는 조금 더 좋네요. 조금 더 좋은데, 와,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리고, 연계는 좋아요. 어, 연계 좋고, 골결도 엄청 좋진 않네. 어, 좀 평범보다 조금 낮은 수준. 자, 기술 더블 터치도 있고, 원패도 있고, 스루 패스도 있고, 어, 중거리 슛 있는 거 좋고요. 원터치 슛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자, 사바니에르도 너무 느리기 때문에, 어, 쓰는 분들은 없을 것 같다. 어, 물론 이런 선수들은 손가락만 맞춰주면은 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쓸만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또. 자, 일본이 이또다. 자, 이선 칩트로 나왔고, 커넌이 한 점 반대발 정확도 높음. 키가 176. 오. 자, 오른발잡이고요. 스피드가 빠르네요. 어, 스피드 빠르고 순발력도 좋고. 어, 와, 드리블 쪽은 오, 이또도 되게 둔탁하다. 이또 엄청 둔탁하고요. 연계도 방금 전에 봤던 사바니에르처럼, 아, 사바니에르가 아니라 누굴 봤지? 카시오. 어, 별로 안 좋다. 어, 사이드 미들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조금 아쉬운 편이고요. 어, 골결은 사이드 미들 치고는 뭐 괜찮은 편. 나쁘지 않은 편. 더터도 달려있고, 중거리 슛도 있고, 원 패스로 패스 빈포인트 크로스. 오, 슈퍼 조건에. 자, 일단 킥에 대한 정확성은 확실히 후반전에 나오면 올라갑니다. 기술도 이쁘게 잘 달려있는데? 어, 기술 좀 이쁘게 달아줬다. 자, 일단 이선침 투고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선수를 좋아하는 분들은 좀 있죠. 근데 둔탁하긴 합니다. 방향전환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방향전환에서 좀 제껴내고 이러는 건 좀 어렵고, 직선 드리블만 조금 봐줄만한 정도. 하지만 여러분들 스쿼드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어, 초라한 능력치다. 어, 얘 뭐 잘못했어요? 라퐁? 라퐁? 라퐁 어딨죠? 라퐁? 라퐁이 어딨어? 라퐁? 자, 우리 일단은 골키퍼. 골키퍼는 뭐, 어, 키가 196. 오, 얘 키 크네. 아, 센스가 좀 낮긴 한데 반사신경이나 막아내기는 좋네요. 오, 센스 낮은 거 말고는 공을 일단은 못 잡아요. 캐치가 좀 안 좋고,
캐치가 안 좋기 때문에 걷어내겠죠? 펀칭을 하겠죠? 펀칭을 하는 게 걷어내기인데, 걷어내기를, 아주 생뚱맞은 데다 걷어내갖고, 이제, 그, 뭐야, 2차적으로 상대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얘가 라퐁이구나. 아, 이거 라폰트라고 있는 게 아니라 라퐁이라고 있는군요. 아, 일단 키랑 막아내기 반사신경은 너무 좋아요. 근데 센스가 조금 불안하고, 걷어내기도 너무 불안하죠. 상대가 냅다 슛 때리면은, 이거 그냥 상대한테 또 2차적으로 기회를 줄 수도 있는 펀칭에서. 코난도 불안정이네. 골키퍼가 불안정이면은 좀 위험하지, 그죠? 프랑스인이라 라퐁. 로페스. 오, 얘는 또 걷어내기가 좋네. 반사신경. 와, 막아내기가 안 좋네. 막아내기가 안 좋으면은 뭐 구석으로 차면 그냥 다 들어가겠지 뭐. 막아내기가 안 좋네요. 얘 키 몇이야? 키 184. 키도 작아. 보리기어드? 얘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들? 보리기어드? 자, 키가 178. 오른발잡이. 커난연장 반대발 정확도 보통. 자, 커브 컨트롤, 라이즈 슛, 중거리 슛, 원터치 슛, 원터치 패스, 백스핀, 노빈 패스, 핀포인트 크로스, 피킥과 통솔력. 자, 기술은 일단은 연계 기술 원패드 있고요. 아, 수루 패스 없는 게 좀 아쉽네. 너무 큰데? 센터 미드필더가 수루 패스가 없다? 좀 아쉽네요. 일단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단점이고. 자, 굉장히 느리고, 수비력은 아주 조금 수비를 할 수 있는 수준. 자, 연계 굉장히 좋네요. 골결 평범하고요. 드리블 굉장히 둔탁합니다. 느리고. 아무도 안 쓰겠지? 다비드. 라인 브레이커. 커난 연장 반대발 중앙도 매우 높은. 양발접이다. 키가 177이고요. 자, 기술 더블 터치 크로스오버 턴 커트 비핸드 턴 헤딩 커브 컨트롤 라이징 슛 원터치 슛 원터치 패스 바깥 감차 피킥커. 자, 원패도 있고 원슛도 있고, 오, 커브 컨트롤도 있고 바깥 감차도 있고 더터까지 있어요. 와, 기술 얘 너무 이쁘다. 자, 기술은 뭐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중거리 슛 없는 거 말고는 완벽에 가깝고요. 자, 스피드 빠르고 순발력 좋은데 드리블 굉장히 둔탁합니다. 자, 일단 직선 드리블은 잘하는데, 드리블도 좀 낮구나. 직선 드리블도 드리블하다 뺏기는 경우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공이 멀리 멀리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2차적으로 이제 반응할 때까지의 딜레이가 굉장히 클 수 있다. 자, 골결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공센도 엄청 높은 건 아니네. 석하인님구라. 다비드는 역시나 팬심으로 쓸만한 그런 능력치가 아닌가. 아이코닉 유니폼 예전에 나왔었는데. 단소, 강한 압박으로 나왔고요. 잠깐만, 이거 나 큰 화면으로 봐야겠다. 자, 큰 화면으로 볼게요. 오케이. 자, 단소, 커난이 한정, 반대발 정도 보통. 자, 수비력이, 일단 수비 센스는 좀 낮지만, 볼 뺏기. 볼 뺏기는 조금 괜찮아요. 자, 물론 우리가 디비전에 데리고 다닐 만한 그런 수치는 아니지만,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스쿼드를 꾸리는 데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체력이 안 좋네. 야, 이거 체력 때문에 못 쓰겠다 이거. 쓰지 마세요. 포파나. 자, 얘는 일단 둔탁하고요. 연계 평범하고, 평범보다 조금 낮죠. 센터 미드필더인데 수비력이 그만큼 센터 미드필더 치고는 괜찮은 편이다. 수비적인 센터 미드필더가 필요하면은 포파나.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기술도 이쁘네. 얘는 수비 기술 잘 달려있네. 대인방어 인터셉트 블로커 공중볼 경합 슬라이딩 태클까지 달려있어. 와, 원패 수루패스도 있어. 오, 기술 잘 달려있다. 투쟁심도 있고. 얘는 수비적인 센터 미드필더를 원하신다,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 그러면 포파나는 쏠쏠하게 당분간은 쓸만하지 않을까. 그래도 뭐 얘를 위해서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덴벨레. 사실 여기는 덴벨레 하나 말고는 볼 게 없어요, 사실. 윙 스트라이커. 자, 커난이 불안정. 불안정으로 나왔네. 자, 불안정. 자, 반대발 정확도 매우 높음. 자, 커난 불안정이면 일단 아까 J리그 할 때 말씀드렸나? 자, 커난 불안정이면은 3시가 나올, 컨디션 3시가 나올 확률이 줄어드는 대신에 12시, 1시, 그리고 5시, 6시가 나올 확률이 늘어난다.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컨디션이 나올 확률도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재밌는 게임을 할 수도 있다.
단속 감독 버프 받아도 얘는 체력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단속 감독 버프 받아도 체력 79면은 얘 풀타임 안 되지 않나요? 제가 지금 80 초반대에 애들도 감독 버프 받아가지고 간당간당 하던데. 얘 좀 불안한데요? 체력 때문에. 일단 역잡에서는 무조건 안 될 것 같고 역기내에서는 간당간당할 것 같아. 역기는 간당간당할 것 같아. 자, 일단 덴벨레 보면은 양발잡이. 양발잡이인 거 너무 좋죠. 자, 시저스 더블터치 엘라스틱코 크로스 버튼 스테이븐 컨트롤 커브 컨트롤 드롭슛 중거리 슛 수루 패스 핀포인트 크로스. 자, 원터치 패스는 없지만 수루 패스가 있고 핀포인트 크로스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패스를 주는 데는 아주 좋은 기술들을 달고 있는 덴벨레다. 자, 더터도 있고요. 중거리 슛도 있고 원터치 슛 없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자, 스피드 굉장히 빠릅니다. 직선 드리블도 너무 좋고요. 볼키핑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방향 전환도 준수하게 해낼 수 있고요. 연계는 윙포워드 치고는 아주 좋은 편은 아니고.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골 결정력도 사실 좀 낮죠. 좀 낮아요. 덴벨레는 거의 드리블로 잘 치고 나가 가지고 컵백 하거나 아니면은 다재 끼고 가까운 데서 넣어야지 뭐. 자, 어쨌든 덴벨레는 충분히 스쿼드에 들어갈 만하다. 물론 현질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 얘보다 좋은 애들이 이미 많으시겠지.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덴벨레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온 리그앙, 리그앙 살펴봤는데 사실 여기는 덴벨레 말고는 딱히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